안녕하세요, 주방보조 여러분. 주방보조 최우성입니다. 오늘은 기름을 한번 갈아 보았어요. 기름을 갈 때는 보통 업무를 마치고 많이 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 중에 갈아야 되기 때문에 기름을 갈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안에 기름때들이 구석구석 가루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다 타가지고 기름이 다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뭐 혼자 쓴다고 어째 쓴다고 이게 매일매일 하면 참 좋겠지만 업장마다 항상 상황이 다르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 괜히 깔끔 떨면서 맨날 가려고 하시다가 혼나지 마시고요. 네, 지금 기름을 저렇게 부은 거는 안에 있는 찌꺼기가 이렇게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해서 부은 거고요. 지금 이제 뜨거운 물을 받아서 부은 겁니다. 저 상태로 이제 보통 그 기름 기를 켜가지고 그 기름 때를 녹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저는 이거 하는 중간에 주문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화떡 손으로 밀고 패스트하게 해야 되는 입장으로 써서 그냥 이렇게 물을 뜨거운 물 받아서 그냥 온도를 키지 않고 고무장갑 끼고 그냥 열심히 깨끗하게 닦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옆에 기름은 하나는 이제 온이 돼 있잖아요. 저기 이제 물 들어간다. 큰일 난 거예요. 재빠르게 도망가시고요. 물 안 들어가게 조심해서 작업하시길 바랄게요. 혹시나 물 들어가면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 안 들어가게. 이것도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고참 직원이나 그 위에 주방 보조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대동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하는 방법을 일일이 조금 귀찮더라도 혼나더라도 꼼꼼하게 물어봐서 하시는 게 나으세요. 그렇게 안 하시다가 다치시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가게에서 기름통 이거 들고 기름통에 부으려다가 자기 다리에 부어가지고 발에 엄청난 화상을 입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절대 안 당하시기를 바라면서 꼭 주방 뭐 실장이 부장 상관없어요. 일단 나보다 위에 사람 불러가지고 하는 거 좀 봐둘라 어쩐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묵은 때를 가끔 이렇게 닦을 때는 철수세미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렇게 헤라를 들고 닦습니다. 저는 헤라 말고 저기 헤라처럼 생겼는데 앞에 커터 나이프를 달 수 있는 커터 칼을 달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있거든요. 그런 거 사용하면 솔직히 스테인레스에 기스는 나긴 하지만 뭐 잘 닦이긴 잘 닦여요. 뭐 그런 거는 뭐 편의에 맞게 다 상황에 맞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저는 그냥 전라이 닦고 있죠. 보통 저렇게 합니다. 저는 한 일주일에 보통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가량의 기름을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름 간 기름은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되고 특히 초보자분들은 절대 버리시면 안 되고 폐유통이나 아니면 이제 남는 통에 꼭 보관하셔야 돼요. 저게 한 통에 한 6,000원인가 이렇게 아마 팔리거든요. 폐유 수거하는 사람들한테 그걸로 이렇게 우리들이 회식도 하고 뭐 떼먹는 사람도 있지만 뭐 떼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있지만 회식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뭐 사장님이 가져가시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다 뜨거운 물 부어서 기름 붓고 다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깨끗한 물 부어가지고 이제 나머지 안쪽에 있는 것까지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닦아내주는 거죠. 깨끗한 물로. 그리고 저는 또 기름을 또 바로 써야 되니까 이제 마른 행주 가지고 이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물기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름을 부으면 막 하면서 나에게 크나큰 화상을 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저 거름망도 깨끗하게 물기 꼭 닦아주세요. 물기가 정말 기름 청소의 생명입니다. 물기를 꼭 닦으세요. 보이죠? 저거 중고라서 저렇게 있는 것도 있고 제가 똑바로 안 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저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제 최대한 깨끗이 만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쇠기름을 붓고 쇠기름이 보통 이제 한 통 반 더 넣는 것도 있고 뭐 또 덜 넣는 것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가게 정도는 한 톤 반 정도 됩니다. 이거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깨끗한 그림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최대충이었고요. 뭐 딱 보시면 아실 거라고 저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꼭 다른 분들 같이 대동하셔서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최대충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